잘 찍어야 진정한 얼짱이죠. 지금부터 연기가 셀카 잘 찍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챕터 1 각도. 각도를 45도 측으로 올려요. 눈은 크게 보이고 약간 턱은 짧게. 챕터 2 표정. 표정이 한 가지만 똑같다고 해서 쉽게 얼짱들을 진료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혀를 위로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볼에 바람 넣기 하면 되게 귀여워 보여요. 볼도 통통해 보이고. 아니면 입술 아래로 내미는 거예요. 삐진 척 하면서. 포즈. 여러 가지 아이템을 쓸 수 있는데 일단 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얼굴에 이게 단점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 가릴 수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거의 웃을 때 입을 이런 식으로 가리면서 많이 찍어요. 챕터 4 소품. 내가 예쁜 펜을 사용하고 있다. 과시. 나도 귀엽고 얘도 귀엽게 나오거든요. 이런 고민형 남자친구가 준 척하면서. 그리고 얘가 얼굴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이 비교적 되게 작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뭐니뭐니 해도 사진은 많이 찍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연기처럼 많이 많이 사진 찍어서 얼짱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얼짱 사진 만드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열심히 봐주세요. 사진 크기가 작으면 화면 티가 나고 번지게 돼요. 무조건 원본으로. 제일 많이 손이 가는 부분을 첫 번째로 건드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턱이 콤플렉스이기 때문에 턱을 먼저 건드릴게요. 여기서 필터를 들어가 주셔서 픽셀 유동화를 켜요. 이렇게 손가락 모양 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맨 위에. 이거를 커서를 엄청 크게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살짝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라가서 약간 옆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아 여기 확 여기 깎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눈을 건드리거든요. 커서를 이것도 크게 맞춰주세요. 클릭은 무조건 길게 하지 말고 완전 짧게 딱! 딱 누르시면 이 눈이 딱 터져요. 또다시 등장하는 이 마크 있죠. 이거를 눈 꼬리에 클릭하고 옆으로 이렇게 찢어주면 눈이 그대로 찢어져요. 밑으로 찢으면 약간 귀여운 상이 되겠고요. 위로 찢으면 약간 좀 싸나워 보이게 돼요. 또 다른 내가 완성이 되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피부 보정을 할 차례예요. 반창고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에 Alt 누르시고 깨끗한 피부에 대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문구가 뜨거든요. 그러면 깨속을 눌러주세요. 이 깨끗한 피부가 복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드러운 피부에 대고 클릭만 막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이구 여드름 다 없어지네, 눈도 다 없어지네, 털, 잔털 다 없어지네, 피부가 하얘지고 깨끗해져요. 컨트롤 M을 눌러서 이 그래프를 조금 위로 올려주면 얼굴이 완전 하얘지고 배경도 다 하얘져요. 이걸로 얼굴 미백 효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닫지 도구. 이거 돋보기 모양 같은 게 거죠. 조금씩 조금씩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완벽한 얼짱 사진이 완벽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티 안 나게, 무조건 티 안 나게 잘생기게 해주셔야 해요. 여러분도 본판이 되는 분들은 포토샵을 열심히 해가지고 저처럼 멋있는 얼짱이 돼보세요. 안녕!